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요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많은데요. 교사로서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 학생들을 적극 지원해서 낙오 없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CNB 방송국 광주의 대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국에 출연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육 현장에서 그동안 학생들과 동고동락을 해왔고 또 교육 행정 업무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많은 일을 해오신 분인데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는 1992년에 광주의 한 그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부적응하고 어려운 학생들과 인연이 되어서 광주시교육청의 장학사, 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대안교육 업무를 맡은 장학관, 그 다음에 민주인권시민과장을 하고요. 동부교육청에서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주의 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 교장으로 재직을 하고 이제는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 들으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교육자로서 길을 걸어오셨고요. 또 바쁜 나날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활발한 활동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교직에 있을 때는 이제 올해의 스승상 그리고 또 교육청에 계실 때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수상 내역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수상 내역을 이야기하니까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앞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외된 아이들, 부적응한 아이들, 학교를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보듬고 안고 살아보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 들어와서도 가장 그 업무를 맡기 싫어합니다. 장학사들이 기피하는 부서에서 남들은 2년이나 3년 지나면 다른 곳으로 가는데 약 18년 동안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나라에서 교사 시절에는 올해의 스승상을, 교육청에 와서는 봉사활동 분야의 뭐 대통령 표창, 또 신지식인 표창,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얼마 전에는 부르미 제도라고 학교 행정을 적극 돕는 일을 좀 했더니 대한민국 공무원 대상인 녹조 근정훈장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에 이제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7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말씀 좀 주시죠. 작년 9월에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시를 했고 제게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코로나19 비상시국의 임기입니다. 가장 저는 서부교육청에 오면서 세 가지를 다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분명히 지켜줘야겠다라는 것을 다짐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에게 4차 혁명에 알맞는 인재를 길러줘야겠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학교 현장을 정말 열심히 지원하여서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줘야겠다. 이 세 가지를 목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진자 발생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동분서주하면서 코로나19와 싸웠고요. 그리고 4차 혁명에 맞는 아이들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드는데 열심히 뛰었던 7개월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서부교육청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지원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학교를 가장 가깝게 밀착해서 해서 도와주라라는 이야기인데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우리 광주의 가장 큰 컨트롤타워라고 한다면 기획팀이죠. 광주시 교육청. 그런데 이제 이 모든 학교를 다
함께 관장하기는 어려우니까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으로 나눠집니다. 동부교육청은 동구청과 북구청 관할에 있는 학교, 동구와 북구의 관할에 있는 학교죠. 그다음에 서부교육청은 서구, 남구, 광산구 여기를 하고 있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교를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지원청에서 이임받아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 시설, 인사, 교육 행정, 그리고 교육 과정, 생활 지도 여기까지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서부교육청에서 할 일은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 이제 교육청하고 또 교육지원청하고 역할이 일부 같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인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라면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은 거기서 그 이임받은 교육의 행위를 저희들이 학교와 더 밀착돼서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선 학교에서는 이제 양 교육청에서 감독을 나오고 또 관할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뭐 일이 중복되고 그런 일은 없으신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역할이 확실하게 분담이 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 교육청 그러면 장학사라고 하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지시, 감시 뭐 이런 거였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에 지원이란 말이 붙은 것처럼 네. 학교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물론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우리는 지원 행정 쪽에 있고요. 본청에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감사 업무는 본청에서 일어나 해서 운영되고 있고 작은 경미한 것들은 지원청에서 감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교육지원청에 지금 최고의 책임자를 맡고 계셔서 기관을 이끌고 계시는데 현재 교육장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가장 큰 것은 학교의 교육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연수 또는 뭐랄까요? 월급. 네. 그다음에 학교의 시설. 그다음에 학교의 급식. 그다음에 산하에 있는 학원. 그다음에 평생 교육, 학예 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교육장이 하는 역할은 저희들은 6개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국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과, 그리고 이제 행정국은 소위 학교 운영, 예산에 관한 거겠죠. 예산, 운영과, 그다음에 시설, 그리고 이제 학원이나 이런 급식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과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6개 과장이 있고요. 과장 위에 이제 양국장이 있고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컨트롤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광주 서부 교육지원청에서 올해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일들, 사업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시간이 짧고요. 네. 중점적으로 저희 올해 해보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꿈이 구체화되게끔 만들어줘야겠는데,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꿈이 구체화되지 않고 실행하는 데좀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뭔가 진로 교육에 있어서 변화가 요구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꿈이 구체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초, 유, 초 중에서 그때그때에 맞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은 이벤트성으로 그때그때 단발적으로 끝나버린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 있는 장인 명장들을 모시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의 세계에 대한 체험, 꾸준한 체험, 또 거기에 학부모도 체험, 그리고 선생님도 체험해서 그 아이의 꿈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명인 명장 프로그램을 만든 것을 저희들 제1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위기 문제지요. 코로나19도 어떻게 생각하면 기후위기 아닙니까? 에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올바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원래는 이 두 가지 일만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요. 작년 말에 강주에 있는 소위 아동시설, 소위 고아라고 하죠. 고아들, 소위 말하는 그 아동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시설에 있는 아이가 어느 건물에 올라가서 투신을 합니다. 거기는 18살이 되면 정착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500만 원 정도의 정착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아이는 고민을 했고 우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투신해서 먼 나라로 가버리는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시설에 있는 우리 아이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꿈 세우기, 그 다음에 고민 들어주기,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 주기를 위한 작전으로 제일 먼저 이 아이들이 정말 아파하는 곳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상담과 진료 상담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족한 경제적 지원을 여러 기관으로부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애들이 사회를 밖으로 나가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당 원하는 꿈과 멘토를 전부 다 같이 연결해서 꿈을 키워야겠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는 우울증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남구 다목적 체육관에서 이 애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등등의 그 희망 편의점 사업이라고 명명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남부경찰서에서 이거 정말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남부경찰서 시의회, 시청, 남구청과 함께 MOU를 맺고 야심차게 이 일을 잘 만들어서 이게 전국적인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작년 한 해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우리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 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격동의 시기였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작년에 몇월 달에 여러분 학교 개학한지 아시죠? 3월도 아니고 한참 늦게 네. 개학을 하면서 다음 주면 갈 수 있겠지, 다음 주면 갈 수 있겠지 해놓고도 개학이 늦어지고 방학도 없어지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아이들은 하루에서 원격 수업이라는 처음 해보는 수업을 하게 되고 선생님들은 자기 하는 수업을 모든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원격 수업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부모님은 아이들이 열중하지 않고 노는 모습을 보고 아주 속다하고 그 와중에 또 아이들이 학교를 오게 되면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 급식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학교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했다고 생각하면 합니다. 그로 인한 그 학업 격차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의 격차에 따른 그 수업의 방법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원성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학부모님들이 용서를 해 주신 거죠. 그래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돌발적인 문제니까.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1년이 지났고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면 어떠한 시스템에서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면하듯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방역과 교육과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아이들이 집만 있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충동에 있었던 일들이 학교에서 보고 살펴주지 못하니까 한 번에 위기학생으로 몰리고 사이버 범죄, 사이버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학교 현장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격 수업에 대한 체계, 코로나 블루에 대한 앞으로의 그 대책,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우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교육에도 격동의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교육장님 개인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걸어오신 길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장님의 학창 시절이 궁금한데요. 어떤 학생이셨나요? 이
다음에 또 혹시 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네. 이 세상에 제일 먹기 싫은 게 보리밥, 그다음에 고구마 밥이다시피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였고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다소 신중한 학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생각이 좀 많았던 학생,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 당시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유년 시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저는 고향이 지금 나로호가 올라가는 네. 전남 고흥 그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남 사녀의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중에 저는 여섯째입니다. 아버지가 선천적인 장애가 아닌데 49살 때, 아니 32살에 저를 낳기 전이죠. 달리기 대회를 나가셨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하나 절단하라는 장애가 된 거죠. 네. 그 상태에서 형제간들이 사남사녀인데 배움을 이 다리를 나아보기 위해서 재산을 탕진하니까 시골에 돈도 없죠. 형제간이 공부를 다 못하고 부산으로 전부 다그 소위 그 노동을 노무자로 전부 다 가게 되고 누나들은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근무를 하게 다 가게 됐죠. 그런데 또 마침 49살 때 아버지 나이 49살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네. 49살에 돌아가셨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할수 없는 환경.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노동을 하는 형님들이 누나들이 부산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라 그래서 또 낯선 부산으로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를 거기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를 갈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제가 우겨서 강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지요. 인문계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가장 먹고 싶었던 것이 도시락 위에 있는 달걀. 네. 그게 제일 많이 먹고 싶었죠. 이게 허다하게 굶고 다반사죠. 왜냐하면 쌀도 없고 집을 구해줄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막 전전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모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으로 들어갔지만 졸업할 때는 담임선생님께서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 너는 학교를 나오면은 퇴학을 시켜버리겠다. 왜냐하면 네. 늘 쓰러지니까. 그 양은 대야에 이게 세수를 하면 코에서 피가 나와서 멈추질 않으니까. 그렇지만 공부에 지기 싫어서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지만 아침도 제대로 못 먹지, 점심 제대로 못 먹지. 그러니까 저녁 시간만 되면 6시간만 되면 이렇게 쓰러지니까 담임선생님이 학교 나오면 안 된다. 죽는다.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는 엄두도 못 내게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던 성적은 어디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대학은 가고 싶고 그때 마침 전남대 공대 학원과에 특성화 공대에서 낙부금을 나라에서 대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남대 공대 학원과 8일 학번으로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그 유년 시절은 그런 어려움과 좀 뭐랄까 눈물 나는 어려운 네.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냈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교육자의 꿈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교육자가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 언제쯤이었습니까? 교육자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네. 전남대 공대를 졸업하고 어느 기업체에 근무를 하다가 너무나 적성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지도 교수님이 석사 박사를 나한테 해서 공부를 해서 좀더 다른 데를 찾아보자 해서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어느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석사 과정은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고 지금 굉장히 네, 각광받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박사 과정은 미생물을 이용한 악질가스 개발이라 그래서 아주 신학문이었습니다. 석사도 나름대로 잘 졸업하고 박사를 다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 교수님께서 직장을 다니면서 박사를 다니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강주의 한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화학공학 선생님을 뽑는다고 해서 응시를 해서 그 학교 선생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파트타임을 다니기 위한 학교로 선생님이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저는 교직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 예. 그때부터 이제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평생 지금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특히 이제 개인 사비까지 들여서 학생들을 지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1992년도에 강주현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가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열악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부도 좀 열심히 안한 학생이고, 이 아이들 내가 정말 보듬고 안아주면서 잘 키워야겠지라고 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화학공학과 2학년 일반 담임을 처음 맡습니다. 첫 담임을 맡은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굉장히 뭐랄까 설렜지요. 근데 한 반이 50명인데 아침 8시 반에 조회를 하러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5명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내가 빨리 들어왔나 알고 시계를 봤습니다.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침 조회 시간인데 50명 정원에 5명이 앉아 있어서 제일 앞에 있는 애한테 물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아이들이 아직 안 왔어? 라고 물었더니 옆으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아, 내가 반말을 해서 그러나 보다. 미안해요. 아이들이 왜 학교를 아직 안 왔어요?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딴데또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이 녀석아, 선생님이 애들이 안 왔냐고 묻잖아. 라고 했더니 얘가 벌떡 일어납니다. 쌤, 안온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게 말이 맞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해서.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반 교실을 가봤더니 다그 정도 아이를 앉혀놓고 아침 조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를 지나봤더니 그 학교를 알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오는 시간이 하루 종일 학교로 옵니다. 등교 시간. 9시에 온 아이부터 4시 반까지 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집에를 갑니다. 그러니까 오고 갑니다, 학교를.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데나 침을 뱉고 교과서를 나눠준 날 교과서를 다 갖다가 버려버리고 갑니다. 나는 엄청나게 좌절을 했습니다. 저게 도대체 학생이냐고. 선생님들한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저러도 되냐고. 선생님들이 그러십니다.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가만 놔두라고 합니다. 저도 가만 놔두었습니다. 근데 3개월을 참다 보니까 이건 선생님이 아니다. 나는 우리 애들 나무에서도 다소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 쉬는 시간마다 수업 시간 끝나고 내 방에 들어 내 교실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치워주고 침 닦아주고 도시락 버린 거 있으면 반찬 주워주고 정말로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그 교실을 들락거리면서 92년도에 그 아이들을 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태도 안 한다니까 저 친구 웃긴 놈이야. 그렇지만 저는 죽도록 해봤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도저히 12월 달이 되니까 이건 아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좌절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표를 내러 갔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사표 내 내용을 물어봐서 나는 이게 선생님 역할 아니라고 봅니다. 이럴 수는 없는데 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 와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은 그 학교 바로 옆에 있는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3학년 딸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서있어 할 때입니다. 여보, 나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요? 난 이거 선생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도 참읍시다. 당신 알다시피 현실적으로 당신이 돈 버는 거 외에는 우리 집은 지금 이 월세방 사는데 어떻게 그만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3년도에 다시 선생님이 되고 다시 담임 역할을 합니다. 3, 4, 5월 달 보냈는데 올해 아이들은 더한 아이들입니다. 나는 모든 걸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93년도 6월 달에 그 더운 여름날 우리 집그 10평짜리 아파트, 벨도 없는 아파트 밤에 누가 막 벨을 누릅니다. 문을 열어줬더니 담배 냄새가 푹푹 나는 8명의 학생들이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놀러 왔다고 그럽니다.
난 놀러 오란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냥 놀러 왔답니다. 들어오라 그래서 냉장고에서 수박을 이렇게 깎아서 줬더니 수박에는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씨를 먹고 이렇게 뱉어야 될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뱉습니다. 네. 8명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딸이 아빠, 오빠들이 왜 저래? 원래 그래. 내 아내는 질려버리고 빨리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냥 안 갑니다, 얘들이. 너희들 집에 안갈 거니까 오늘 여기서 자고 간답니다. 10평짜리 아파트면 방 하나, 거실 하나는 돼 있습니다. 할수 없이 재웠습니다. 새벽 3시까지 어찌나 떠들고 욕을 하느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제가 학교를 가려는데 안 일어납니다. 깨웠더니 난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할수 없이 나 혼자 학교를 갔죠. 내 아내가 계속 전화가 옵니다. 여보, 7명이 남았어요. 6명 남았어요. 5명 남았어요. 하루 종일 전화가 옵니다. 여보, 마지막 한명 남았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놔두세요. 제가 깨울게요.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내가 깨울게요. 그리고 집에를 다시 왔습니다. 깨웠더니 그때서야 일어납니다. 근데 같이 갔던 애들 7명이 또 따로 왔습니다. 왜 왔냐 그랬더니 얘 데리러 갔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라 했더니 또안 갑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계속 집으로 오는 겁니다. 내 아내는 아주 질려버립니다. 근데 얘들이 금요일 날 그럽니다. 그때는 토요일 날 수업이 있을 때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말을 잘 들을 테니까 이 집에 살게 해주세요. 여름방학 마칠 때까지만. 네. 1시간, 한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돼. 선생님, 말잘 들을게요. 한달 반만 선생님 집에 살게요. 우겨가지고 데리고 살게 됩니다. 한달 반을 사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이 음식을 댈 수가 없고, 잠자리가 적고, 화장실은 안 하고, 그 8명의 아이와 우리 3명의 식구, 그리고 방을 어질고 간 흔적, 악쓰고 침뱉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의 원성. 그렇게 해서 6월달을 보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학교는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 시험을 볼때 전 과목 문제를, 시험 문제를 다 힌트를 다 알려주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얘들이 시험 보기 전 3일이 되고 나서 이러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도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요? 좋아. 상을 펴. 상을 펴니 방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 너는 누워. 선생님은 문제를 말할게. 너는 답만 외워. 우리는 문제만 하고 답은 다 알고 있잖아. 네, 우리는 문제답, 문제답 하면서 외웠습니다. 3일 동안. 근데 8명 중에 하나이는 눕기만 하면 자버립니다. 그 애를 빼고 7명은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 학교의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한 반에 50명씩, 13개 반이니까 650명입니다. 전교 1등부터 7등이 우리 방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방학식을 하면서 얘들에게 80만 원씩 장학금을 줍니다. 큰 돈입니다. 7, 8은 56. 560만 원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격려해주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안 간답니다. 왜? 이 집에 산답니다. 근데 내 아내는 마음이 변했나 봐요. 얘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데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는 도시락을 8개 싸주는 걸 각오하고 그 애들을 데리고 방학을 맞고 데리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듣고 잠꾸러기들이 방학 동안에 새벽 4시에 나가서 점심 때 돌아오는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너희들 어디 갔다 와? 아르바이트 갔다 와요. 그 돈이 있잖아. 돈 갖고 부족해요. 뭐할 건데? 학원비가 부족해요. 무슨 학원비? 선생님, 우리는 수능을 받고 대학을 못 가잖아요. 아니야, 수능 볼수 있어. 우린 실력이 없잖아요. 화내지 말고.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모 대학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대학은요, 특차로 뽑아요. 자격증을 많이 딴 자. 이것밖에 없어요. 내신 7% 이내이고, 자격증은 많이 딴 자. 우리는 지금 1%잖아요, 내신. 그러면서 아침에 주유소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70만 원을 벌고 장학금 80만 원을 받고 해서 150만 원을 갖고 점심 먹고 새벽까지 학원 7군데를 다니는 겁니다. 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애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볼때 꿈은 키워주지 않고 나무래기만 하고 비교만 했구나. 이거다. 2학기 중간고사가 됐습니다. 너희들 2학기 중간고사에서도 만약에 1등부터 7등이 난다면 선생님이 뭐든지 해줄게. 선생님 걱정 마. 그 애들은 학원을 다니면서도 시험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올 100을 맞습니다.
물론 올 100이라는 것은 문제를 안 바꾸니까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애들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선생님,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아요. 뭘? 주공 아파트입니다. 뭘 몰라봐? 선생님이 말한 대로요. 공손히 인사를 해도요. 우리를 저 애들하고 비슷한 놈이라고 취급해요. 그게 뭔 말이야? 아니, 우리는 전교 1등에서 7등인데요. 저런 애들하고 똑같이 취급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선생님, 이 아파트에다가 우리가 이 학교 전교 1등에서 7등이란 말을 좀 써붙여주세요. 붙여줄게. 네. 붙여줬습니다. 이 애들은 저를 너무나 공손히 하고요. 침도 몰래 뱉고요. 다음에도 숨어서 핍니다.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이 학기를 제대로 다닌 모습을 보고 저는 아 이거다. 이 좁은 공간에서는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차라리 이 월세금하고 전세금을 빼가지고 북구 용전에 있는 폐갈란나 어짜 산 밑에 있는 집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지어가지고 이 애들을 데리고 살아야겠다라고 1994년도에 마음을 먹고 북구 용전동에 큰 강이 흐르는 곳에 버려진 집을 폐가를 구해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1994년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제가 교육청 장학사가 되기 전 2001년까지 한 8년 동안 데리고 사는 애들이 총 707명입니다. 총 707명을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8명밖에 못 데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깨워서 밥 먹여서 내 작은 차로 학교까지 빨리 데려다 놓고 4명을 또 빨리 와서 4명을 데려다 놓고 하니까 8명 이상은 데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학교 수업 끝나면 또 4명 데려다 놓고 4명 데려다 놓고 8명씩 데리고 살지만 8년 9년이 되니까 도합해서 707명의 아이들이 여기를 거쳐갑니다. 그러면 어떤 애들이 들어오냐면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추천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저 애들로 오라고 하십시오. 고구마 줄거리처럼 비슷한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은 저희 집에서 인품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공부를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운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여쭤보신 것 같은데 네,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예, 7년 동안 매년 8명씩 이제 많은 학생들을 함께 또 키우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지도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때 이제 함께했던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어떻습니까? 연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친형제간보다 더 되죠. 네. 707명이니까 많기도 합니다만은 군대에 있으면서도 군대에서는 지금도 핸드폰이 가능하나 봐요. 군대에서 포철을 쓰면서도 전화를 합니다. 예. 또 어떤 아이들은 그 선장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가서도 새벽인지 모르고 전화를 하고요. 하여튼 지금도 집을 자기들 집이냐 그렇게 들어와서 교류하고 살고 있고요. 저도 그 애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에 부적응 학생 또 위기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공동학습장 운영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아, 바로 그 말입니다. 공동학습장이라는 것은 네. 아까 그 폐가를 일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공동학습장, 폐가를 활용해서 만든 것을 우리는 공동학습장이라고 했고요. 그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감나무 농장입니다. 거기 있는 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심리 프로그램도 했고요. 왜 마음이 아픈 애들, 집을 벗어난 아이들,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했던 것을 공동학습장 운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학부모 상담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은 변하지만 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변하지는 않는 학부모님의 오래된 교육 방법에 의하면 또 상처받고 또 마찬가지로 돌아와 버립니다. 부모님이 변하지 않으면 아이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 부모님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기 자녀의 장점에 대해서 아이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과 학부모 교육, 학부모와의 소통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 상담 공부를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학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신념으로 학부모 상담에 좀 열중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남다른 차원에서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좀 따로 있으신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장학사로 들어가니까 저에게 주어진 업무가 자살,
학교폭력, 체벌, 악성민원, 안전사고. 소위 말하면 정학사로서 가장 맡기 어려운 일들만 모아진 그 과입니다. 그 업무 중에 하나, 긍정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봉사활동입니다. 근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의례적으로, 부풀리기로, 거짓으로, 의미 없이 하는 경우를 너무 허다하게 봤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들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거짓말을 배우고 있어. 그런데 학교 선생님으로서는 이 많은 아이들의 봉사활동 거리와 장소를 제공하기는 어려워. 그렇다면 학교에 학부모님 중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모아서 보수교육을 한 다음 봉사활동 담당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을 학부모님께 맡기는 제도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봉사활동 터전도 찾아주고, 봉사활동 임장 지도도 해주고, 봉사활동 갔다 와서 피드백도 받아주고, 봉사활동 가서 스펙도 관리해주고, 이런 학부모 지도 봉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2003년인 것 같은데요. 학부모 지도 봉사단이 1년에 한 6천 명 정도가 양성이 됩니다. 6천 명 정도니까 그 6천 명이 제가 근무한 18년 기간이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돼서 저는 전국적으로 봉사활동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예, 그렇게 한 20여 년 가까이 이제 교직에 계시다가 이후에 이제 교육청에 들어가서 또 교육 행정 업무를 담당을 하셨는데요. 예,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대한학교, 용현학교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용연은 용의 연못이란 뜻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장학사로서 학업 중단, 지금은 학업 중단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중도 탈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도 탈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 탈락은 모든 게 끝난 거 버리는 어휘이기 때문에 학업 중단. 근데 교수님, 1년에 우리 광주에서 약 2천 명 정도의 학업 중단자가 발생을 합니다. 2천 명이면 큰 학교가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네. 물론 그 2천 명 학생 중에서는 자의적으로 좀더 좋은 환경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한 긍정적 학업 중단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게 잡아도 약 1200에서 1300명 정도의 아이들은 학교에 부적응해서 공교육에서 하는 교육 과정을 따라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건 사회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재 교육, 공부 잘하는 아이들 교육도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이 아이들을 밖으로 나가면 음성, 사각지대, 여기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까지 끄집어내면서 힘들게 만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큰일이다. 어느 학교에서 문제가 아이라고 해서 이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면 저 학교는 저 아이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전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이 학교 학생도 저 학교 학생도 아니고 가운데 붕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아이들은 더욱더 그렇게 됐을 경우는 탈선의 확률이 높습니다.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을 안아주는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그렇다고 학교를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로 믿고 따르는 우리 학생 부장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우리 작은 학교를 하나 만듭시다. 전학을 가도 오지도 못한 아이들 위한 학교를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돈을 냅시다. 얼마를 낼까요? 1년에 10만 원만 내주십시오. 100명의 선생님에게 10만 원씩 내면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소태동에다가 이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가 보듬어주자. 그래서 만든 학교가 용현학교입니다. 우리는 이 학교는 매당 1학년 3월 1일 날딱 개학하지 않습니다. 이 학교에서 버림받으면 하나씩 하나씩 옵니다. 그리고 학교를 모읍니다. 이 아이들은 아침밥을 못 먹고 옵니다. 우리는 아이들 아침밥을 학교에서 먹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10시 오든 12시 오든 끝까지 안아주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구경수 위주의 수업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편하고 재밌게. 그리고 지금 꿈이 무엇인가를 찾아주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정말로 금연을 못해서 힘들어하면은 선생님께서 금연 지도를 해주되 금연을 한다고 내쫓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을 끝까지 안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학교가 용현학교였고요. 이제 한 11년, 12년이 됐습니다. 이 제도를 보고 교육부에서 아, 저게 학업 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해서 우리 용현학교가 본따서 만든 학교가 위스쿨,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의 이제 전국적인 모델이 되는 학교입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졸업해 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너무나 멋지게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또 그 밖에 미혼모 학습권 보장 교육 그리고 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부르미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르미 제도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교수님.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잠깐의 실수로 아이를 갔습니다. 예전에는 복대를 하고 다니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퇴학을 시키지 않더라도 애들한테 낙인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돌봐줄 곳이 필요했습니다. 위탁기관을 만들어서 그 아이가 아무도 모르게 그 위탁기관에 오면 그 아이의 수업을 해줄 선생님들을 뽑아가지고 시간 강사를 뽑아가서 수업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아이의 몸을 풀 때까지 모든 복지 정책을 해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시험을 볼 때는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가서 시험지를 갖다가 이 아이의 시험을 보고 갖다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그 학교를 가고 싶지 않으면 다른 곳을 보내는 그러한 것이 미혼모 학습권 보장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참 생명 존중과 또 그 아이 학습권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부르미 제도는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이때까지 간섭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왜 그랬어요? 라고 질타만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순간에 달려가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부르미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다음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깊숙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돈보스코 학교는 영유아 학교가 중학교 교육과정의 위탁교육기관이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돈보스코 학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는 교육으로 해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상담을 해서 지도할 수 있는 아이가 있지만 이 마음이 아파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사 선생님을 두 명 고용을 해서 그 아이들의 진료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마음보듬센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 그 다음에 전국 16개 시도 중에 제주도를 빼놓고는 해양수련원이 다 있는데 우리 광주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남 고흥에다가 아름다운 곳에 해양수련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게 했던 것들, 이런 것은 참 보람되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또 학생들의 인권 신장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인권 조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교육청 장학사를 할 때 뭐 제 자발적인 의지였다기보다는 현 교육감님인 장혁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으십니다. 인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인권 조례를 만들고 나니까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저는 원망을 들었습니다. 아이들 버릇없게 만들었다. 봐라. 학교 인권조례 만들었고 선생님들 자꾸 나무래니까 학생들이 정말로 말을 듣지 않는다. 부모 말도 안 듣지. 선생님 말도 또 안 듣지. 누구들이 다 아이들 지금 버려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인권만 강조하지 남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해가고 또 혁신교육이 들어오고 교권 보호가 만들어지고 교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제는 방향이 옳았다. 시기가 옳았다.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어려웠지만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인권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체벌해서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줌으로써 진정한 선생님에 대한 그 뭐라고 존경심이 일어나게 나는 것이다라고 해야 한 그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인권이 조금 더 상위에 교권이 좀 하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인해서 선생님들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고쳐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겪어오시면서도 잘 극복하셨는데 이 실패를 극복하는 교육장님만의 비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비결이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그 모함을 받을 때 네. 정말 내 뜻은 그것이 아닌데 또 그 비난, 냉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 오해를 받기도 하지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개인적인 문제한 우울증은 제가 버틸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알면서도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섭섭함이 있지요. 그럴 때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살아난 우리 아이들, 자살로부터 벗어난 아이들, 꿈을 찾는 어머니, 아버지 있잖아. 이 수많은 아이들, 그리고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 그걸 보고 이겨내자라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고 합니다만, 지금도 또 좌절하고 또 이겨나고 하는 게 반복이라고 합니다. 비결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새싹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죠.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앞으로의 바람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기 때문에 원 없이 학교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이것이 공직자의 상이다라는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공직사다. 이게 교육장이 할 일이다. 두 번째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안심하고 학교를 믿을 수 있다. 저 교육청 산하에 있는 아이들은 믿고 보내도 되겠다. 세 번째는 4년 후 퇴직하고 나서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저 사람은 어쨌든 참교육자였다. 바보 같았지만 참교육의 길을 걸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코로나 상황에서 원망도 듣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저는 교장으로 있으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침에 오는 아이들 열체크부터 해서 아이들 급식할 때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 수업할 때 화장실 다니면서 뛰어앉기부터, 그러면서 또 그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원격 수업하는 것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아이들을 집까지 찾아다니면서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선생님들을 욕한다 할지라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 있는 선생님들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못지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오직 아이들만 위해서 사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밖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도산되고 길거리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그래도 나라에서 지켜주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피눈물을 안고 힘들어할 때 적어도 그 아이의 자녀만큼은 우리 학교에다 맡겼을 때 우리가 책임져줘야만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업의 부모님들은 걱정하십시오. 당신 아이들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마음 자세로 우리 아이들 한 번만 더 보듬어 주십시오. 특히 어렵고 힘든 아이들, 그 아이가 웃고 있어도 뒤에서 울고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읽어주셔야 됩니다. 소중한 아이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꿈을 찾아내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모두 다 귀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이제 학생부에 끊임없이 노력해 주셔서 광주 교육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